들어가 보세요. 예, 냉장고에 여기다 두세요. 여기다 얹어 놓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회는 아니다. 넣을 데도 없어요. 시원하니까 놔둬도 돼요, 지금은. 썩으면. 썩으면 버리세요, 썩으면 사모님 책임. 쉬어요. 네. 저 갔다 와서 편한 동료가 됐고. 그러게요. 너무 건조해졌어요. 그냥 제 1팀장, 2팀장이에요. 네, 1팀장, 2팀장. 1팀장, 2팀장이고. 네. 또 기운이 없어 보이신다. 아유, 눕니다. 아, 네. 시그니처. 낮에는 뭐 계속 뭐 여러 번 만나면 조금씩 뭐 호감도가 더 생겨서 교제를 허락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녁에 조금 더 대화를 해보니까 야, 이거는 오래 걸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되겠다. 완전한 판단을 딱 느꼈어요. 그래서, 지금 가장 호감도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? 구기옥 선생님. 구기야. 세이코. 호감도가 제일 높았던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분 내일 최종 선택은 하실 건가요? 구기 옥수님한테도 뭐 최종 선택을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또 자기 전에 좀 생각도 해보고 내일 아침에도 좀 생각해보고 결정이 좀 내려지면 어떻게 하든지 그러려고요. 어? 우리가 제일 먼저 왔나? 그런가? 어? 셔틀. 아유. 안녕하세요. 네. 어, 뭐야 여기 다 있네? 구옥 한잔 했구나. 아니 여기 무슨 그거야? 지금 병자야? 병 났어? 다 기다리고 있었어. 잠시 커서 누워 있었어. 뭐야? 뭔데? 뭐 어? 먹으라고 사왔어. 받을게. 어, 나 지금 옷 좀 갈아입고 올게. 또 근질근질해. 어, 들어가세요. 아니야. 근질근질. 자리가 바뀐 것 같아. 1호님이랑 4호님이랑. 남자 4호 들어가고 어, 남자 1호님 나와. 뒤로 빠져주세요. 구옥선 없을 때란 말이야. 응. 안 갔네? 안 갔네? 응? 아씨 뭔 소리야 오자마자. 아니 간대매 아까 진짜도 막. 사표는 없지 이 시간에. 어 누구세요? 아 저요? 어 저 아세요? 눈물이. 어머 돈가스?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준비해서 특별히 그 1호님의 메뉴 선정이었어. 1호님이 돈가스 좋아하신대. 어 1호님의 페이보릿 아니야? 그러니까 정작 저 챙겨준 사람은 뒤 뭐 입장을 맞아. 못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돈가스를 사왔다고 주시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뭐 그냥 저를 생각해서 사다 주고 싶으셨나 그래서 그건 되게 고마웠거든요. 근데 돈가스를 사다 주신 것 말고는 딱히 뭐 말로 설명을 듣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가기 전에 좀만 기다려요 하고 갔던 게 저는 이제 뭔가 그런 대화를 하고자 하겠다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돌아오고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였지?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구옥수님 네. 잘 갔다 왔어요? 어. 아니 나 추워서 약간 나가기 싫은데 그래도 나가면 마지막 라스트 나이시니까 네 나가려고? 나가서 아마 술 먹을 것 같은데? 우리 술 사왔어 그래? 편의점에서. 아 오케이. 나 화장 좀 지우고 옷 좀 갈아입고 이제. 구옥수님은 어땠어요? 어쨌든 네가 뭘 하든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상남자 예전 짝 성인 마인드는 사번하기엔 없어. 아예 없어. 정말 그냥 요즘 낯설 남자들. 남자 사모 같은 느낌은 없다. 잠깐만, 나도 약간 그런 낌새를 느끼긴 했어. 아 근데 나 솔직히
하셨구나.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내가 아까 했어. 내가 내 패를 줄게 이러면서 야, 너 선택하겠다 내가 그랬어. 사오한테? 응. 근데 걔가 좋대? 그러고선 내일 선택 안 하면 걔는 좀 별로다. 근데 이러고서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어. 걔가? 내가. 너가. 그리고 나 솔직히 사원님한테 좀 감정 상하는 일도 조금 있거든? 그 사이에? 오늘? 아까 나는 솔직히 다 같이 저 오빠랑 같이 있기 싫어. 왜냐면 저 우리 그 데이트 나가서 내가 한 소리 했거든? 아, 또 겁나 옛날 성격 못 보는 겁나 좋아하는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. 사원님한테? 어. 너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? 사원님 너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계속 선택하고 좋아한다. 그게 너무 웃겨. 쟤 혼나는 거 좋아하나 봐. 내가 하고 그게 그랬어. 나랑 데이트 나가는데 나랑 1호님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십사복숭이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야. 아, 나 봤어. 창문에서 장난치고 있어서.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니 나쁘겠니? 너무 싫어. 그래서 내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죽을래? 이거부터 나온 거야. 근데 9억순이 11억순이 진짜 편한가 보다. 왜 말을 그렇게 다 얘기하네. 그런 거 같아요. 난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할지도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약간 나한테 또 책임을 돌리는 거 같은 거지. 내가 근데 나 알잖아. 나 말싸움 절대 안 지는 거. 내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얘기를 했지.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뭐 알았어. 내가 미안해. 또 이러더라고. 근데 어쨌든 본인은 뭐 그게 뭐 14억순이한테 미안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네 말 들으니까 간접인 거 알겠다. 어, 간접이라니까?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패를 주면서 선택한다고 했는데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니까? 근데 너 어쨌든 그래서 나, 내가 이랬어.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한테 집중하는 모습 니는 보인 적 있냐고. 그러니까 너만 짜증내고 말았어? 아, 그건 아니었어.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 대화였어. 그럼 화장 지우고 나올세요. 나 잠바 입고 나갈게요. 나 화장 지우고 놀러 갈게. 구옥수는 지금 마음이 오늘 되게 불안할 거야. 엄청 불안해. 엄청 불안할 거야. 이 남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. 맞아요.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제. 자, 갑니다. 오늘 마지막 밤 이 밤 잘 버티면 이제 커플이 되냐 안 되냐야. 맞아요. 어. 이거 뭐야? 장어랑 오징어. 와, 뭐야 이렇게 많아? 진짜 많죠. 보통 이런 데 조그만 상 하나 있을 법도 한데. 자, 그러게. 자, 엎드려. 엎드려? 자, 엎드려. 요. 엎드려. 아니, 아직 구옥순 없잖아. 아, 지금 없어요? 아, 다행이다. 네.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유후. 아. 저희도 치킨 남겼잖아요. 저 이쁘다. 빨통 간다, 너. 이뻐. 술이. 많이 보세요, 색깔.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말 조심해야지, 또 막. 또. 포도향이 나요? 끝까지 흘리는 놈이라 소리 들을까 내가 또. 이런 말 하면서 할 건 다 안다. 오늘은 안 혼났어요? 어제 15번 혼났다고. 아, 오늘은 좀 맞서 싸웠어요. 아, 진짜? 어. 매력이 있다.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빌런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길래. 잡혀요? 쉽지 않아. 빌런이 괜히 빌런은 아니다. 뭐 구옥 좀 깨울까 말까? 그래서 나도 좀 갔다 올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닌데 근데 마지막 날인데. 그러니까. 나랑 같이 화장 같이 지우고 그랬어. 안 잘 것 같은데? 아, 오네 역시. 어디 갔다 와? 아, 옷 갈아입고 화장 지우고. 뭐야 이거 자꾸 이렇게 사는 거야? 음식 지금 엄청 남게 생겼어. 별로다. 술 드실래요?
드릴까요? 최대한 소맥! 소맥! 한 잔 주조해 주시겠어요? 네. 아, 술이 슬슬 올라오는구만. 아니 우리 이제 내일 갈 때 혹시 약간 식사 시간이고 이러면은 다 같이 가까운 식당에서 짜장면? 아,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짜장면 해가지고 아유 좋텐다 아유 웃겨 웃겨 혼났어요 그쵸 혼난 거예요 아이고 재밌어 옥수님은 괜찮으세요? 아, 난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다음날 그러니까 출근하는 저는 물어보시길래 이걸 주도는 이분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혹시 뭐 이제 만약에 너무 늦게 끝나서 내일 가기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남아서 심기 불편 표정이 있으시거든. 마시고 뭐. 아 근데 술을 다 안 드시니까 그치 그럴 의지들이 없으시겠다. 내일이면 저희 촬영이 끝나잖아요. 끝나고 이제 뭐 올라가는 길에 뭐 다 같이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자 뭐 다 같이 뭐 어디 놀러 가서 하루 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커플 돼서 올라가면 둘이 뭐 얘기도 하고. 하면 차를 같이 타고 간다거나 뭐 전 제 차로 오긴 했지만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뭔가 따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나요? 제일 먼저?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뭐 같이 어디서 이거 하니까 그냥 별로 그냥 늘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막 커플이 되어서 나가려는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딱 있으세요? 아이고. 아니야, 아니야, 정말로. 아니야, 아니야, 멀클 던져야지. 아야야야야야야, 아니야, 안 돼. 아, 상당히 적극했어. 다시 한번 던져봐. 야, 너 늘 수 있을 것 같아 이거. 아, 200. 아, 열 수 없어. 왜냐면 내 차례야. 아, 아이고. 절대 남자 이거 툭 쳐야 되는데. 가만 있어봐. 나 무서워. 잠깐만. 나 무서워. 잠깐만. 어떻게 제가 한번 좀 던져도 되겠습니까? 어떻게 제가 한번 좀 던져도 되겠습니까? 어? 제가 한번 더 던져도 되겠습니까? 허락을 받고 해야지. 왜 허락을 받아? 짠. 나도 한 번만 좀 던지자. 싫어요. 갈 곳을 이거.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화났어 화났어. 내가 마음이 안정적이에요. 그냥 안정적이에요. 왜냐면 누가 너가? 네 이번 빌런은 저보다는. 전 많이 안정적이에요. 나 빌런이라고? 나 빌런이야? 입에 입 벌려봐. 내가 던져줄게. 또 가방 들고 나가나요? 저때 따라 나가야 돼. 지금이야. 저때 따라 나가야 돼. 안 봐? 아. 몰라 나도 모르겠다. 자 이거 어울려야 되거든요. 춤까지 춰. 자 로타리 클럽 회장님이죠. 예, 두루두루 회원들 챙겨야 되니까. 아유, 진짜. 원래 이 회장들은 나도, 피곤해. 맞아요. 회장이 어떻게 먼저 가? 그럼. 우리 분회장님 속끄러 이제. 속끄러. 저니까 또 밖에서 술 먹으면 그러니까,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. 잘 가자. 그냥 제가 있으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럴 텐데.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. 제가 그렇게까지 그냥. 패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너무 그냥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같이 노는 자리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여자 출연자한테 플러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했거든요. 근데 별로 그런 모습이 변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믿음이 가진 않았어요. 좀 저랑 맞지 않는 거를 느껴가지고 할지 말지 좀 고민에 빠졌어요. 안녕하세요. 끝났나 보네. 문 닫아줄게. 닫아. 아, 나 저 빡쳐. 태도가 좀 그러시네. 그냥. 저렇게 끼부리는 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나는 근데 사원님이 어떤 특정 여자한테 끼부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분명히 내가 다 나는 다 알고 있잖아. 나랑 14옥순 고민하다가 오고 막 이런 거는 근데 그래서 나를 선택한다고 했으면 그냥 좀 이제 와서도 나한테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4옥순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게
너무 가벼워 보여. 너무 솔직히 한 2시간 전에 너한테 집중한다고 속된 말로 미세 같아. 미세 같아. 진짜로 남자들하고도 다 잘 지내긴 하던데. 잘 지내는 거랑 다르지. 확실히 11옥수님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해. 근데 그렇긴 해. 나랑도 아이 컨택 하자고. 너무 같아. 솔직히 같이 있어도 정말 그냥 마음의 진심이라면 좀 내 옆에 있으면 같이 챙겨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. 몰라. 우리 구기는 좀 그랬거든. 그게 아니고 연인 같아. 근데 너 저렇게 저러고 막 나는 이 숙소, 나는 이 숙소에서 하는 꼬라지가 싫어. 나는 여기 있는 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. 그 꼬라지가 싫어. 선택 와 막판에 선택을 바꾸는 사람이 내가 될 줄이야. 나는 되게 일편단심 뚝심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. 난 내가? 내 자신이? 아닌 것 같아. 내가 더 소중해. 근데 나 같으면은 방에 한번 가볼 것 같긴 하거든요. 파했으면. 이게 한번 울만도 한데 옥수는 구옥수는 기다렸을 거야. 맞아요. 예, 그래도 한 번은 다 자는 자 잘 자는지 보러 오겠지. 근데 그냥 자네요. ENA 오리지널.